막걸리 한잔 먹으면서 들은 얘기인데 너무 이기적입니다. 이 시골분이 말하는 게 내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기능기촌이 들어와서 마을을 활성화시키면 좋지 않냐 그랬더니 아 너무 잘난 척한다. 아는 척을 너무 한다. 응? 농사에 농자도 모르는 것들이 지금 지들이 농사 짓는 게 배알이 꼴리고 재수가 없다. 기분이 나쁘다. 아니 그러면 저 사람들 안 들어오면 마을이 사라지잖아요. 사라져도 좋다. 나 살아있는 동안만 이 마을이 있으면 되는 거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마을이 있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 있나. 그럼 자식들이 올 데가 없잖아요. 걔들이 여기를 왜 오냐. 도시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거 싹 팔아버려갖고 죽기 전에 자식들 다 주고 도시에서 잘 살라고 하지. 이런 거지 같은 데를 왜 오라고 오냐. 자기 말도 그런 거지 같은 데를 왜 오냐고 하면서 그런 거지 같은 데를 기능기촌인데 들어와줬잖아요. 그러면 꼴보기 싫어도 내비두면 되지 않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지리산스토리입니다. 오늘도 함양에 힐링의 숲에 와서 또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10년 후에는 농촌의 인구가 거의 무너지고 농촌 사회는 한 절반 이상으로 다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게 우려돼서 특별한 대안이나 정책을 좀 내놓으라는 의미로 공론화를 하자는 의미로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기농기촌은 꼭 은퇴생활자들만 들어오는 건 아니겠죠. 그러면 이 기농기촌을 떠나서 이 농촌이 살아갈 수 있는 대안과 방법은 제일 확실한 방법은 젊은 세대가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그 젊은 분들까지도 들어오면 발전기금과 텃세와 갑질과 그 다음에 그 일정의 암암리에 모르게 노예생활을 시키죠. 이제 일반 분들은 모를 거예요. 그 노예라는 게 뭐냐면 이제 젊은 청년들이 이제 그 작은 아주 짧은 농사 교육을 받고 들어왔는데 농사에 아직 그 실전 경험을 많이 쌓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이용을 해서 원주민들이 농사를 가르쳐 준다는 핑계로 이일 저일을 엄청 부려먹습니다. 엄청 시켜먹고 인건비는 10원도 안 줍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자기 자식이 와서 남의 집 일을 그렇게 해도 인건비 안 주면 가만 놔두겠습니까? 남의 자식도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농촌을 살리겠다. 농촌의 인구를 늘리겠다. 농촌을 좀, 젊은 세대로 바꿔가면서 활성화시키겠다고 들어온 젊은이들을 이용을 해서 농사일을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농약치기, 뭐 풀뽑기, 수확하기, 가지치기부터 온갖 잡일을 다 시킵니다. 나는 몸이 안 좋아. 허리가 아파. 자네가 좀 이거 물건 좀 내려주면 안 되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퇴비 나르기, 거름 나르기부터 온갖 잡일을 다 시킵니다. 그리고 인건비 10원도 안 줍니다. 그렇게 해서 1년, 2년 동안, 뭐, 참, 맨 처음에 갔을 때는 막 김치도 갖다 주고, 뭐, 집에 있는 먹는 음식도 갖다 주면서 막 칭찬도 하니까 젊은 친구들을 그렇게 꼬셔놓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나중에는 1, 2년 지난 다음에 내가 이걸 왜 왔지?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이거 결국은 나는 이용만 당했구나. 하고 이제 그만두고 다시 나가는 실정이죠. 공무원들도 이왕이면은 젊은 분들이 들어왔으면은 사전 사후 관리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서 어떤 식으로 왔고 무엇을 할 것이고 기촌을 할 건지 기농을 할 건지 따뜻하게 대해주고 사전 사후 관리를 해줘야죠. 정착할 수 있게 그럼. 공무원들은 이 친구들 기농을 했는지 기촌을 했는지 관심이 없어요. 들어왔다가 망하고 나가는지 잘못돼서 나가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게큰 문제예요. 그러면서 자꾸 앞에다 놓고 앞페이지에 머리글에만 계속 홍보를 하는 거예요. 전시적인. 들어오세요. 청년들한테 이런 거 해줍니다. 해줍니다. 막상 들어오면은 이런 거죠. 뭐 예산은 1억인데 하겠다는 사람 100명이라는 거죠. 그럼 예산 1억에 100명이 달려드는데 누구는 혜택 주고 누구는 못 주잖아요. 그것도 분명히 특혜가 또 있을 거예요. SNS도 문제죠. 인터넷 매체도 모든 홍보도 여기 들어와서 어떤 농사를 짓고 뭐 어떤 뭐 스마트팜을 하고 뭘 해서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 그런 사례만 보여주잖아요. 그거보다는 사실은 성공 사례 하나를 보여주는 것보다 실패 사례 50개, 100개를 보여주고 다시는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 이렇게 실패의 원인이니까 들어오시는 분들은 조심하고 이런 식의 운영을 하지 말라고 자꾸 가르쳐줘야죠. 멘토를 붙여주는 게 좋습니다. 어떤 친구가 들어와서 양파를 저는 하겠습니다. 유기농 양파를 하겠다 그러면 그런 걸 잘하는 분들하고 연결해서 멘토를 시켜주는 게 좋아요. 멘토를 시켜줄 때는 그 멘토분한테 특정의 이 친구에 대한 인건비까지 다 소정해서 어떤 보상을 해줘야지만 이 친구 멘토 하시는 분도 젊은 친구한테 아무것도 안 받고 하는 멘토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자기 일도 바쁜데 뭔가 그런 거를 행정해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젊은 친구 유입해서 좋은 농사기술 가르쳐서
정착할 수 있게끔 농업인으로 만들어주고 멘토에게는 열심히 가르쳐줄 수 있게끔 사명감과 소명감을 주고 적당한 당근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게 공무원들이 할 일입니다. 사전 사후 관리를 잘 해야지만 기농기촌인들이 들어와서 실패하지 않고 반듯하게 성공을 할 수 있겠죠. 결국 앞으로 농촌은 그런 고령화 사회로 인해서 점점 슬램화되고 아마 휴농지가 계속 늘어날 겁니다. 휴농지가 계속 늘어나면서 노인들이 다 돌아가시면 결국 이제 뭐 50호, 100호 있던 가구들이 진짜 몇 가구 남지 않고 다 사라지고 아마 유령마을이 될 겁니다. 농지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연세가 많이 들어서 80세 이상의 고령화가 되시면, 물론 지금 농촌에는 85세, 87세, 90세 되신 분들도 농사를 져요. 질 사람이 없으니까, 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노인들이, 그래, 그러면 내가 도시에 있는 주택연금처럼 농지를 내가 정부에다 주고, 농지연금을 받아서 생활을 해야겠다. 근데 예를 들어서 농지를, 농지연금으로 내놨는데,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51만원인가를 줘요. 최저 생계비도 안 됩니다. 아무리 시골이지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이, 농사 짓지 마세요. 그 땅도 그냥 농지연금 넣지 마세요. 놔두세요. 저희들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저희들이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그 자식들이 못하게 해요. 그럼 휴농지는 되고 정책은 내놔서 젊은 청년들 들어오면 휴농지에다 농사시킨다는 그런 행정들이 사후 관리를 안 하니까 그냥 유명무실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휴농지는 막 전체적으로 퍼져 있고 지금 인프라가 좋은데도 뭐 저희 동네 같은 데도 와보시면 농사 안 짓는 데 그냥 진짜 많습니다.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아까워요. 잘 가꾸는 밭인데 퇴비도 많이 좋고 잘 가꾸는 밭인데 풀만 그냥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밭인지 산인지 모를 정도로 안타깝죠. 저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농촌에 사시는 농사 짓는 분들은 자기 자식들은 농사 안 시킵니다. 절대 들어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 좋은 도시에서 살지 여기 왜 오냐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기농기촌 하시는 분들은 따뜻하게 받아주질 않습니까? 자기 자식 같고 자기 친척같이 생각을 하셔야죠. 도시에서는 자기 자식들한테 그렇게 통장들이 와서 발전기금 달라고 그러고 텃세나 이런 거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젊은 분들이 들어와서 기농기촌 하신 분들이 들어와서 마을을 현대화시키고 좀 더 아주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보고 진짜 농업이 망하지 않을 만큼 농사도 짓고 마을 주변 환경도 개선시키고 해서 마을을 가꾸겠다는데 왜 이렇게 들어오시면 배타적이고 째려보고 그냥 싫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들어오면은 많이 경청해라. 많이 얘기를 들어라. 많이 소통하려고 해라. 많이 이해하려고 들어라. 농사 짓는 분들이 못 배우고 무식한 게 아니라 이분들이 좀 생활 습관이 틀려서 그런 거다. 이해해라. 아무리 그런 거를 제가 한다 하더라도 농사 짓는 분들이 또 그런 생각을 안 갖고 다른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방도시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공무원부터 나서서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하고 같이 상생하는 방법을 그런 대안을 자꾸 창의적으로 내놔야 되는데 아이디어라는 자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많은 민원이 들어오면 그걸 귀합을 해서 제일 많이 들어온 민원만 보려고 하지 말고 진짜 현실 가능성 이런 건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다 하는 걸로 해서 원주민과 기농기촌과 상생해서 이 마을을 살리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안이 있으면 꾸려나가야 됩니다. 그런 쪽에 예산을 많이 넣어야 돼요. 이 시골도 도시하고 똑같아요. 보도블록 파헤치고 쓸데없는 막 공원 만들고 그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압니까? 쓸데없는 걸 막 만들어요. 막 로타리도 만들고.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 지금 현재 이 지역에서 그 지자체 공무원들이나 뭐 의원들이나 하다못해 뭐 농협조합장이라든가 뭐 이장이라든가 모든 이 나라 일이나 마을 일을 위해서 행정이나 그런 모든 일을 보는 사람들이 하나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원주민이 사라지고 귀농귀촌인도 사라지면 자기들은 도대체 누가 월급을 주고 누가 밥을 먹여줄까 그 생각을 안 합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학교가 통합이 되고 폐교가 생기는 거에 중요한 게 아니라 도시도 이제 유실이 되다 보면 A도시하고 B도시가 합쳐질 수도 있어요. 그게 한두 개가 아니고 세 개, 네 개가 합쳐질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제가 사는 이 지역에 인구수 대비하다 보니까
국회의원이 나와도 그래요. 여기는 임순남이라고 합니다. 임순남이 뭔지 아십니까? 임실, 순창, 남원. 이세 개를 묶어서 지역구 의원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인구 소멸이 많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 공무원들이 진짜 정책적으로 한번 들어오면 기농기초연들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정착을 할수 있는 거에 대한 진짜 피나는 노력을 해서 그런 대안을 쥐어짜내지 않는다면, 마을은 이제 점점 이 남원 시도 군보다도 지금 현재 못한데 더 낙후되고 도시도 이제 결국 슬램화돼서 지금도 제가 남원 시내 다니다 보면 많은 상가가 나와 있고 비어 있고 그래서 그 부지들이 빈집들이 많고 그러니까 거기를 다 부지를 청산시키고 철거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지금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자기들은 막 그렇게 공익적인 걸로 막 주차장도 만들고 하고는 있죠. 도시를 이제 어떻게든 이제 부여잡고 살리려고. 하지만 이것도 결국은 다 국민들의 세금인데 인구를 유입하는 게더 중요한 거지. 그런 거는 굉장히 안 좋다고 저는 봅니다. 들어와서 농업교육을 제대로 받아서 농사를 짓수 있게끔 장기간적인 그런 트렌을 짜서 빈집 같은 것도 깨끗하게 수리를 해서 기농기초인들이 마음 놓고 안심하고 들어와서 1, 2년 동안 여기서 겪어본 다음에 정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농업교육도 부실하고 어떤 농촌 체험도 부실하고 제가 볼땐 그래요. 뭐 전무후무하죠. 뭐다 그냥 수박 겉핥기씩 잠깐 생기고 사라지는 그런 유명무실한 그런 정책들 말고 진짜 장기적인 트렌드로 백년지 대계를 보는 그런 게참 굉장히 아주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게 해야 기농기촌들이 입소문을 듣고 아 여기는 텃세 갑질도 없고 발전기금도 없고 이런 데 들어오면은 정말 기농기촌한 보람이 있어 하고 자꾸 들어오고 입소문이 나고 그러는 거지. 아 음식을 굉장히 진짜 양심껏 저렴한 가격에 굉장히 맛있게 잘해봐요. 다 맛집으로 소문나지. 맛집 되는 게 별거 아닙니다. 아주 간단해요. 맛집으로 소문내는 거는 제일 좋은 뭐 예를 들어서 해장국집 한다라면 제일 좋은 소를 제일 좋은 소 잡혀 고와서 그 고기 넣고 해장국 끓여보세요. 음식 못하는 사람에도 맛집 됩니다. 왜 자꾸 기교를 부리고 거기다 쓸데없는 짓을 자꾸 양념을 치고 그럽니까? 신선하고 새롭고 정말 자신할 수 있는 일을 그런 정책을 내놓아 보세요. 진짜 은퇴 세대잖아, 젊은 분들이. 제2의 인생 2막의 꿈을 갖고, 이곳에 들어올 때는 어떤 10년과 자신감과, 그 다음에 어떤 많은, 생각을 하고, 각오를 다짐하고 들어온 겁니다. 그런 분들의 꿈을 지역, 지자체, 공무원들이나 원주민들이 꺾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하게 좀 환대하고 받아주셔서 이런 분들이 여기서 잘 정착을 해서 이 지역을 살리고 인구 소멸도 막고 그다음에 이 지역의 농업이나 모든 경제성을 확장시키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렇게 키워나갈 수 있게끔 많은 자구책을 노력하시고 대책이나 방안도 많은 걸 내놓으시고 들어오신 분들도 따뜻하게 환대해서 다시는 들어오면 나가지 못할 정도로 나간다가 아니라, 우리가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간다고 하는 그런 행정으로 좀잘 붙잡아 주시고, 기농기촌들이 이런 데서 좀잘 정착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10년 후에는 토지값, 집값, 모든 게다 그냥 100% 사람이 안 들어오는데요. 하락되고, 인구는 더 많이 자꾸 소멸되고 사라져서, 결국은 시나 면이나 군이나 다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본인들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만 괜찮으면 돼 하는 마인드는 좀 제발 버리세요. 내가 저분들이 죽으면 나도 죽는구나. 저분들을 살려야 내가 산다. 이런 마음으로 기농기촌인들이 들어와서 두 다리 쭉 뻗고 열심히 일하면서 창의성 있게 일해서 어떤 소득을 창출할 수 있게끔 그런 대안을 만들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오늘도 주저리주저리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했습니다. 근데 뭐 제가 이제 10년 동안 겪고 생각하고 느꼈던 점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해가 되시고 공감되는 부분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거에 대한 반대되는 생각도 갖고 있고 안 좋게 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왜 그러냐면 이제 지역마다 뭐 전국적으로 마을마다 다 틀리지 않습니까? 저는 요 지역에서 제가 느꼈던 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리 지역은 그렇지 않아. 당신 생각이 틀려고 욕하지 마시고 그런 좋은 지역이 있으면 우리 마을은 이렇게 좋은 방법으로 이렇게 원주민과 기농기촌이 상생해서 이렇게 아주 좋게 멋지게 살기 좋게 잘 살고 있다. 이런 것은 또 이렇게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자꾸 홍보하면은 다른 마을에서도 좀 많은 그런 거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게끔. 자, 그래서 오늘 얘기는 굉장히 뭐 이런 말 저런 말 많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농촌을 생각하고 저도 지금 농촌에 들어와서 살고 있지만 또 기농기촌인들을 생각하면 안타깝기 때문에 이런 현실이. 그래서 오늘 제가 떠드는 거고요. 앞으로 지금도 이게 어떤 개선이나 방안이 없다면 어떤 대책도 없고 개선도 안 하고 방안이 없다면 10년 후에는 또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아마 제가 10년 전에 얘기한 것처럼 농촌이 지금은 결국 50%가 사라졌습니다 하는 걸로 또 방송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 진산스토리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